안녕하세요. 메이키스케일입니다. 타미야의 도요타 수프라 패스트 앤 퓨리어스의 봄엑스 버전으로 만들겠습니다. 레진은 USCP에서 나온 제품을 사용하였고 유리창 마스킹은 중원 제품입니다. 키트는 나온 지 오래된 제품입니다. 첨부 곳은 많다고 생각됩니다. 인터쿨러가 들어가는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USCP는 다른 회사와 다르게 색다른 제품을 만들어주기에 참 고마운 업체입니다. 레진 상태도 좋습니다. 고맙게도 순정 2JZ 엔진이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바디킷 장착 부위를 체크하기 위해 준비해 봅니다. 엘칭톱과 파딩 라이너를 이용해 절단해 주었습니다. 양쪽 대칭을 맞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본넷과 프론트 범퍼에 간극이 있어 퍼티를 마감했습니다. 우레탄을 뿌려도 여닫을 수 있도록 체크해줍니다. 저는 지붕을 그대로 두고 라인만 파주었습니다. 서페이서 후 본 도색에 들어갑니다. 영화를 보고 이중 확인 후 비슷하게 도색을 하였습니다.
USCP 데칼은 초보자가 사용하기에는 어려우니 어느 정도 숙련돼야 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쪽 같은 위치에 붙이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마크소프터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클리어를 여러 번 올려주고 우레탄 클리어를 칠해줍니다. 데칼이 두꺼워서 총 두 번의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제 조립에 들어갑니다. 엔진도 영화에 나온 색을 참고했습니다. 롤케이지는 지정된 위치가 없으니 의자에 걸리지 않도록 조립해줍니다. 중앙에 맞추기 위해 노력해봅니다.
창틀과 실내 작업을 해줍니다. 자잘한 디테일을 잊지 않고 붙여줍니다. 정크 파츠로 붙여주었습니다. 휠에 끈 림은 크롬이디에 크롬 마커를 칠하였습니다. 사이드미러는 그냥 붙여서 떨어지면 도장면에 손상이 있으니 철심 작업을 추천합니다. 본넷은 그냥 두기엔 휑하니 메쉬 작업을 해줍니다. 윙 장착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의도치 않게 처음 만들어본 수프라입니다. 힘들었지만 영화에 나온 차량을 직접 만들 수 있어 좋았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Thank you.